세팅을 하시면 되거든요. 물을 끓이고 원두를 정하고 어떤 기구로 할지 얼마큼을 내릴지 정해보는 거예요. 저는 물을 끓였고요. 이게 90도. 지금 92도예요. 빨리 내려야겠다. 그리고 그라인딩을 적당히 해서 저울을 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몇 그램을 넣을지. 근데 지금 저는 한 40g 간것 같거든요. 그냥 40g 다 내릴게요. 그러네요. 딱 정말 40g. 조금 남았는데 저는 원두를 조금 넉넉하게 내려서 이거를 두고두고 먹는 편이에요. 두번세번 내리기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또못 먹으면 버리기도 하고 누구 오면 주고 누구 싸다 주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47g이에요. 그러면은 얼마큼의 뜸들이기 물을 할까 했을 때 저는 보통 1.1배를 추천해요. 47이니까 90 정도까지만 물을 부어 보도록 하는데 이거를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서 시작을 하고요. 이걸 해야지 그럼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중앙에서 시작해서 원을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밖에서 다시 안을 들어오는 동작을 하는데 보통은 오른손잡이시라서 오른쪽으로 보통 돌리시는데 간혹 왼쪽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구와 같은 방향인 오른쪽 드립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물을 부었어요. 지금 101g 뭐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초수가 40초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12월 12일 날 볶은 과테말라 내추럴이었는데 제가 이때 불을 조금 세게 넣어서 약간 쓴맛이 있어서 얘를 먹어야 될까? 아니, 먹을 수 있을까? 내지는 어떻게 맛을 낼까? 고민을 해요. 자, 첫 번째 드립 시작할게요. 지금 이 드리퍼는 가운데 중앙에만 한 1cm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 드리퍼예요. 저는 1차 추출, 스탠다드 추출할 때 이렇게 가운데만 부어요. 그리고 이렇게 퍼지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계속 1cm 정도의 구멍만 나가게 계속 부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원두가 가장 많이 몰려 있고 이게 원추형이니까 그래서 1차 추출을 이렇게 마무리를 줘요. 지금 47g에 50g에 가까운 원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 400? 이 정도만 뽑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1차 추출이 끝나서 어느 정도 물이 가라앉는 게 보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출을 다시 시작해요. 자, 보통은 저는 20g으로 뜸들이는 시간까지 한 2분 30초를 보통 두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이 거의 3배다 보니까 더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추출은 자, 원을 좀더 넓게 가지고 갈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면서 찍느라고 영상이 사실 골고루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저 진짜 동그랗게 잘하거든요. 자, 이렇게 또 물을 부어줘요. 이제 물이 여기서 많아지면 옆으로 옮겨가요. 저희가 여기다 물을 붓고 있지만 원두가 흡수하지 못한 물들은 자꾸 밖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끝까지 닿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박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면에 드리퍼에 물이 닿게 되면 그냥 쭉 흘러요. 그렇게 되면 우러날 새도 없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드리퍼에 닿는 추출을 별로 추천하지를 않아요. 자, 두 번째 추출이 거의 가라앉았어요. 세 번째 추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좀더 넓게 갈 거예요. 어느 정도 넓게냐면 거의 드리퍼에 닿을 때까지 한 0.5cm 정도 남기고 닿을 때까지 물을 부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끝에 물 차는 게 지금 영상이 좀 멀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 차는 게 보이거든요.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양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요. 그래서 목표한 양이 되면 그냥 끊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다 내리는 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중간에 과감하게 끊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커피는 그냥 뜨거운 물에 노출이 많이 되면 잔맛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 양이 되면
아까워하지 말고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렇게 끊을게요. 거의 3분의 2 정도 내려왔어요. 자, 어떤 맛인지 맛을 볼게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4분 걸렸고요. 지금 여기 눈금으로 봐서 예, 400이 딱 내려왔어요. 어떤 맛인지 쓴맛이 과연 많이 나왔을지